꼭 여기에만 꼭 가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예술 하려면 홍대로 가야 된다. 네, 지역에도 뭐 거리 음악도 지역에서 그냥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면 좋고.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오늘? 22살. 22살. 22살이 지역 예술을 걱정하고 있네요. 괜찮아요. 기특해요? 우리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도 믿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눈에는 아직도 애니까. 네. 엄마는 용돈이 끊었죠, 그 말을 듣고. 어? 네 학교 열심히 안 다니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20명의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전시를 시작합니다. 학교와 정류장을 지난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면 오른쪽 골목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프리마켓의 규칙은 단 한 가지. 창작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슬며시 미소를 짓게 하는 귀여운 아이디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전 예술가 몇몇이 모여 만들었던 시장이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34,000원입니다. DC. DC 말고요. 한꺼번에 요 귀여운 아이들 주셨어요. 너무나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을 집 앞에서 팔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동네에서도 해봤거든요. 동네 공터가 되게 커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막 이상한 사람들처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번 하고선 다시 안 나가요. 홍대 북동쪽 여학생 둘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택처럼 보이는 곳으로 트럭이 들어가네요. 오늘 저녁 행사에 쓸 풍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데 이곳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문화기획사였습니다. 여기 축제 마을팀만 60명이고 오늘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홍대 앞에 그렇게 되면 그때와는 규모가 3월 26일하고 규모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참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여학생. 저희 진짜 좀 이따가 관광술래 정말 멋있게 할 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원래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데가 대한 기업을 꿈꾸는 이제 상상 공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젊은이들이 자기 꿈 같은 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관광술래를 맡아서 하는 거고. 윤미 씨는 홍대 앞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모이는 곳, 다 나오는 곳이라고요. 다시 찾아간 사촌자매네 가게. 인디밴드를 좋아해 홍대 앞을 선택했다는 그녀들의 기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현실. 근데 그걸 떠나서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작은 소망 같은 거죠. 또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고 하면 뭐 자기 생각 같은 노래를 담을 날이 오겠어. 자기 저기 뭐야 수진에 많은 또 친구들을 만나서 합주라고 하게 만든 합주. 그러고 보니 합주하러 홍대 앞에 온다는 사람들이 많았네요.
꿈을 가진 이들이 또 다른 꿈을 가진 이들과 만나는 곳. 홍대 앞은 매일매일 세상에 새로운 노래를 내놓는 조금 큰 합주실 같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강강 술래를 하겠다던 젊은이들이 타악기를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홍대 앞 놀이터. 먼저 타악기 공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강강술래에 매료된 26살 윤미 씨도 보이네요. 젊음의 거리 홍대 앞에 울려 퍼지는 강강술래. 강강술래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던 지난해 23명의 학생들은 진도 소포리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3일을 꼬박 강강술래만 배웠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좀 기특한 젊은이들 같습니다. 새로 편곡한 강강술래가 시작되자 관객들도 뛰어듭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과 동네 주민들과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홍대 앞에 강강술래. 한쪽에서는 강강술래, 한쪽에서는 탭댄스. 또 다른 쪽에서는 힙합 공연이 벌어지는 4월 봄밤의 홍대 앞.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대 전철역 근처. 어제보다 훨씬 많은 관객 앞에서 준석 씨가 노래를 합니다. 네, 이제 봄이 됐으니까 오늘 특히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미안해요. 방송 중이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제목을 저희가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리로 나왔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근데 사실 저희한테는 일상이라 그간 너무 겨울이 길어서 가지마. 저희 굶어 죽을 뻔했거든요.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아요. 홍대 앞은 내일을 꿈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일의 꿈으로 유보하기보다는 누가 뭘 해도 오늘